처음 마사지는 가슴, 겨드랑이 쪽 마사지입니다. 손, 팔로 혈액순환이 잘 갈 수 있도록 마사지건을 이용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다리 올리고 팔 편하게 하고 손으로 겨드랑이 주위 전체적으로 가슴 근육과 앞에 있는 삼각근과 이두근 시작 부위, 겨드랑이 안쪽 부위, 광배근 근처까지 전체적으로 마사지 할게요. 하다가 내가 딱딱하고 뭔가 더 굳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주위에 위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근육들이 겹치는 부위가 있어요. 이 주위가 강하게 두드면서 혈액순환 또는 신경을 압박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살살살 해줍니다. 한 군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직이면서 해주셔야지 약한 피부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반대쪽 해볼게요. 팔 편하게 놓고 가운데 있는 삼각근을 기준으로 가슴 근육 안쪽까지 삼각근의 끝부위와 이두근의 시작부위, 겨드랑이 안쪽 광배근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저는 이쪽이 많이 굳어있네요. 많이 굳어있는데 위주로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좋아요. 시원한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가슴 쪽, 여기 쪽 부위는 굉장히 피부가 약해요. 살살. 겨드랑이 사이는 너무 세게 하면은 림프절이 부을 수 있어요. 조심할게요. 다음에는 마사지건 헤드를 바꿔서 다시 할 건데 손바닥을 여기에 있는 뼈들이 있어요. 뼈 사이사이 쪽. 그러면서 주로 할 거는 이 엄지두덩과 새끼손가락 쪽에 있는 새끼두덩을 메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엄지손가락 주위 옆쪽까지 전체적으로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가볍게 가볍게 할게요. 그리고 이 손가락뼈가 사이사이에, 손바닥 사이사이에 있어요. 뼈 너무 누르지 않게 가볍게 뼈를 세게 누른다면은 뼈를 감싸고 있는 뼈막이 손상받으면서 염증이 날 수 있어요. 그럼 붓기도 많이 붓고 염증 나면은 골치 아프겠죠. 엄지두덩은 살포시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세게 말고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팔은 편하게 다리에 내려놓고 엄지두덩과 새끼두덩 위주로 손가락 사이사이도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으로 마사지 해줍니다. 이번에는 마사지건을 멈춰놓고 손등을 마사지 할게요. 이 손가락 뼈 4개가 세로로 있어요. 이 사이, 뼈 사이 있는 근육을 마사지 해줍니다. 반대손, 검지, 그거를 다른 손가락으로 누르면서 마사지합니다.
저는 매일 하기 때문에 별로 안 아픈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부어있고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걸 다 푸시겠다고 한 번에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고 좀 쉬었다가 회복시키고 내일 또는 모레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풀어주시면 됩니다. 손등, 피부가 매우 약해요. 강하게 하면 부을 수 있어요. 강하게 하지 마시고 살살. 손등 사이사이, 뼈 사이사이를 근육들을 푸는 겁니다. 뼈는 강하게 건들지 않을 거예요. 반대손도 해볼게요. 이 손등 근육을 풀어줘야지 손가락으로 혈액순환이 가장 빠르게 잘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쪽들의 근육들이 굳으면은 이 손가락으로 가는 혈류도 제한시키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힘줄들에도 문제를 시켜서 방마쇠수지라든지 기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손을 많이 쓰지 않는 분들이라도 핸드폰을 가볍게 쥐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등은 쉽게 굵습니다. 시간 났을 때마다 그때그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할 때 좀 깊이 하면은 손톱 자국이 좀 날 수 있어요. 손톱을 미리 좀 정리해 놓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손톱 자국이 납니다. 정상이에요. 사이사이 눌렀을 때 손톱 자국이 나죠? 정상입니다. 원래 다 나요. 저도 손톱 자국이 나요. 다음은 손가락 스트레칭입니다. 손목을 일자로 한 상태로 손가락을 반대손을 이용해서 꺾어줍니다. 저처럼 많이 안 꺾여도 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되는 만큼만 꺾어주면 됩니다. 주의할 거는 손목이 꺾이지 않고 손가락만 꺾일 수 있도록. 내리고 10초 동안 잠깐 쉬었다가 쉬는 시간 동안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근육이 이완돼서 편해질 수 있도록 다시 손가락 접은 상태로 반대손으로 잡고 뒤로 이번에는 손가락 사이사이 손등 사이사이 근육들이 스트레칭되는 느낌이 납니다. 너무 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만큼만 내리고 반대손으로 할게요. 똑같이 손목 꺾이지 않고 손가락만 뒤로 근육을 미리 늘려놔야지 나중에 근육이 쉽게 굳지 않습니다. 손가락 스트레칭 유지하고 있을게요. 내리고 10초 휴식. 잠깐 쉬면서 손에 휴식 시간을 줍니다. 다시 손가락 접고 잡아서 뒤로 제껴주면서 손등 사이사이가 당겨지는 느낌이 나도록 할 수 있는 만큼만 손목이 꺾이지 않을 정도만 하겠습니다. 내리고 다시 반대손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부드러울 거예요. 손가락 꺾겠습니다. 아까보다 유연할 겁니다. 편하게 숨 편하게 쉴 수 있을 정도의 강도만 스트레칭 하면서 내가 말은 하는데 목소리가 떨리면 안 돼요. 편안할 정도만 할게요. 내리고 잠깐 쉬었다가 잼잼 왔다 갔다 하면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고 다시 손가락 접어서 반대손 잡고 뒤로 제껴줍니다. 아까보다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이 될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만큼만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가락 근육 너무 한 번에 늘려놓으면 나중에 오히려 늘어나는 게 심해져서 염증 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요. 내리고 반대손 손가락
많이 꺾여요. 하다 보면 됩니다. 처음엔 원래 잘 안 됩니다. 내리고 마지막으로 잡고 꺾어줍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따라할게요. 어우, 시원하다. 시원한 만큼만 할게요. 내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엄지손가락 스트레칭 남았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반대 손으로 잡고 내 몸쪽, 손목 쪽으로 당깁니다. 그 상태에서 당기면서 손등 쪽이랑 손목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엄지손가락 근육들을 스트레칭 할 거예요.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해주면은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모두 다 늘려줄 수 있습니다. 폈다가 잡고 뒤로. 주로 쓰는 근육이 많이 써져요. 그러니까 보통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더 많이 땡기겠죠. 땡기면은 땡기는 거를 지그시 유지하고 있을게요. 저는 딱 이 자세가 당겨요. 유지. 엄지손가락만 땡기는 게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당김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편히 내려놓고 다시 반대로 할게요. 뒤로 당기면서 시원함을 찾습니다. 스트레칭 할 때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쉬는 이유는 회복할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스트레칭 할 때 중간에 쉬면서 혈액순환이 돼야지 산소 공급이 되고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야지 이 근육들이 편하게 숨을 쉬면서 길이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잡고 늘려줍니다. 아픈 곳은 한 번 더 해도 괜찮겠죠, 나중에. 왔다 갔다 늘려줍니다. 어우, 너무 시원하다. 나도 시원하네요. 오른손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자, 이렇게 오늘 마사지건 활용해가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근육 이완도 시켰어요. 그리고 손가락 스트레칭까지. 이렇게 하면은 손끝으로 순환이 잘 되고 얘네들이 이완되면서 얇아집니다. 그러면은 단지 호수가 줄어들겠죠. 모두들 운동 잘 따라 하셔가지고 예쁜 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